따뜻한 햇살 맞기 참 좋은 봄의 시작. 차차티클럽 연남점에 다녀왔습니다. 차차티클럽 연남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에 위치한 건물 꼭대기의 찻집인데요. 영업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로 건물의 4, 5층 모두 야외 테이블이 갖춰진 테라스형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. 백차, 청차, 홍차 등 다양한 차를 포함해서 조그만 떡케이크나 곶감 살라미처럼 간단한 다과도 함께 즐길 수 있어요. 저희는 청차 중 한 종류인 대홍포와 홍차 중 한 종류인 정산소종을 주문했어요. 자리에 앉아 기다리면 곧 주문한 차와 다구를 가져다 주십니다. 혹시 차 우리가 필요하실까요? 네. 먼저 조금 열어보시고요. 우롱차부터 먼저 다 드셔서요. 차시라고 하는 나무 막대기 사용하셔서 모두 다 넣어주세요. 안내해 주시는 내용을 따라하다 보면 처음 해보시는 분도 어렵지 않게 차를 우릴 수 있어요. 먼저 마셔본 대홍포는 중국 우이산에서 생산되는 무이암차의 한 종류인데요. 그 이름은 명나라 왕후의 병을 치료한 데에서 보답으로 황제가 차나무에 붉은 비단옷을 하사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. 짙은 낙엽색으로 우러낸 차는 바위 사이에 꽃이 핀 듯 가볍고 화사한 향과 동시에 돌 사이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미네랄감이 느껴졌어요. 그리고 달달한 감칠맛 사이로 짭짤한 마른 해조류의 향도 느껴져서 신기했습니다. 풍경을 둘러보며 세네 번 정도 차를 우려 마시면서 즐겨주세요. 저희처럼 여러 종류의 차를 주문한 경우 한 차를 다 마신 후에 다구를 가져다 드리면 새로운 차를 위한 새로운 다구를 내어주십니다. 다음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랍상소우총, 정산소종입니다. 정산소종은 찻잎을 소나무 가지에 태워서 수년에서 건조한 찻잎인데요. 이 때문에 차를 마실 때 톡 쏘는 훈연향이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에요. 얼그레이의 톡 쏘는 베르가못 향이 바로 이 정산소종의 향을 쫓아 만든 것이라고도 하죠. 젖은 흙 사이로 모닥불을 피운 듯이 화한 향이 매력적입니다. 짭짤한 음식과 잘 어울릴 듯한 강한 향이 느껴져요. 탁 트인 풍경과 함께 차 한 잔, 두 잔 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뉘엿해집니다. 여러분도 다가오는 봄 날씨를 한껏 즐기러 차차티클럽에서 차 한 잔 어때요?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차 한 잔 함께 해요. 안녕! . 구독과 좋아요, 댓글과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 잊지 말고 꼭꼭 누르고 또 놀러오세요.